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처음 뵀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선생님께 좀 촬영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보니까 선생님 여기는 인사 아트센터. 그게 인사 이제, 아트센터. 인사동에서 가장 전통이 있고, 그렇지. 예. 품격이 있는 갤러리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여긴 6층입니다. 예. 6층. 전북관. 전북관. 전북도립미술관의 서울관. 서울관. 서울관, 어쨌든 예. 전북도에서 선정이 되셔가지고 그렇지. 선생님께서 이제 출품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그렇죠. 예, 내일 첫 수. 제가 그래서 마지막 날 효과는 어땠나요, 선생님?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왜, 사람들 와서 예. 명품을 모처럼 이렇게 본다고 아, 굉장히 미술 예. 계통에 있던 분들, 아, 미염, 고문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왔어요. 일반인들은 또 많이 와서 대단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저쪽에도 그렇고 이쪽엔 보면 저게 지금 뭐 이것저것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화도 이 뭐라고 그러죠? 산수화라고 그러나 그렇죠. 수묵화, 수묵화잖아요? 수묵화. 저런 것도 일반 현대미술의 호수로 따지나요? 예, 몇 호? 한국화 호수가 조금 커요. 아, 거의 한 예. 500호. 500호. 이야, 여기 뭐 길이가 6m 40. 6m 40, 높이는 한 120, 130. 130. 이야, 대단하네요. 작품이 많이 걸려있는 중에서 제가 눈에 그냥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확 멈춘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보면은 선생님, 이것 보고 필법이라고 그래요. 필체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붓터치가. 예, 막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면요, 예. 뭐 도가 트죠? 그러죠, 이제 막 붓이 붓을 놀아 선생님 바꾸는 거지.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그냥 뭐. 예, 이게 종이하고 먹을 해서 붓을 잡으면 예. 손이 그냥 자동으로 생각을 자작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지, 예, 생각을 감정과 따라가고 생각을 그러면요, 붓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맥히면 또그 자리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맥히면 사람들이 또 보는 거. 저마냥 이 작품에 발걸음이 멈추던가요? 이 작품에 대한 그러죠. 표현은 어떤 분은 이 요쪽에 한 5m 떨어져서 그냥 예, 그렇죠. 주저앉아서 쳐다보고 가는, 한 10분, 15분 쳐다보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한 너댓 분. 예. 근데 선생님께서 저도 이 작품이 뭐 굉장히 충격적인데 근데 오늘 이번 전시회는 이 작품이 한 점이에요. 요런 이게 터치. 하다가 그리다 보면은 좀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지. 그러면은 다시 또 다시 그려요. 아니 근데 한국화는 예. 이렇게 뭐 지우고 다시 덧칠을 그렇죠. 못하고 덧칠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또 다시 그리는 거예요. 예. 예, 야. 볼 때까지. 그리고 또한 5%나 10% 마무리가 안 되면은 다시 또 그럼 한 열흘이나 쳐다보고 있다가 또 다시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이 다. 제가 옆에 이런 데들 이렇게 보면, 아, 저거는 이제 어디 경치 좋은 데를 가셨던가 사진을 보고서 상상력을 더해서 그리셨다. 그런 풍경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다 필경사수요. 요, 예, 현재 있는 장다 있어. 있기는 하지만, 야, 이거는 선생님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딥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예. 굉장히 그좀뭐 뭐야 에너지가 넘친다고 다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더라고. 지금 이게 이 여기가 이 가서 보시면 동해안에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 그막그 나무 줄기만 있잖아요. 그 이파리가 별로 없어. 다 바람에 떨어져 그러니까 어디시냐고요? 갖고. 비밀 장소는 비밀이에요? 아니요, 비밀도 비밀이요. 아, 제가 뭐 동해안은 뭐 동해안에 이렇게 쭉그 일주하다 보면은 예, 자, 고성에서부터 있어요. 몇 군데 예, 그죠. 이렇게 이런 나무도 있고 또 여러 그루가 또 이렇게 뭉쳐 있는 데도 있고. 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야. 이거는 일반 우리 산수화를 보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 쪽에 뭐 이런 아니요, 지금은 그 예. 색채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색으로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색을 지금부터는 안 써요. 절제, 안 그죠? 예, 네, 절제하고. 또 이렇게 먹어고, 하여튼, 그 종이, 예. 한지에다가, 이것도 순지요, 순지. 예, 한지는 예. 넓은, 그, 뭐야. 예, 그, 평이 없고, 예, 크기가 안 순지래야 안 조금 질기 같고, 예. 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순지요? 예, 순지. 이건 어디 거 쓰시나요? 그쪽에 많이 있죠. 예. 필방에 가면 순지더라고요. 예. 보통 이런 정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 제지회사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 이제, 장인들 하시는 데들 120포, 한 300포, 200포부터는 없어요. 귀해요. 주문생. 예, 그렇죠. 예. 예. 대단하십니다. 이야. 보면은 선생님 작품이 아주 그 좀 특이해요. 예. 정체되어 있지 않고 예. 많이 예. 힘이 제가 여기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요. 예. 아. 이건 이제 낙화암 정자 빼고 예. 낙화암 부여 낙화암. 예. 아주 소나무가 우리 아버지. 아, 부여 낙화암에도 예. 소나무가 좋습니까? 가본 지가 오래돼서. 예. 거기 뭐 저는 충남 당진이 고향이라. 아, 그래요? 예, 그 전에 뭐 수학 여행을 갔었나 안 갔었나 기억도 없고요. 저기는 저기가 아 이거 많이 본 데인데. 저기는 해남의 설마산. 예. 예. 그 저쪽으로 미왕사가 있고. 예. 이거는 이제 도솔암이랑. 예, 가봤어요. 여기 가봤는데 스님 한 분 계신데 지금은 스님이 없고 이쪽 건너에서 관리만 하지. 어, 그래요. 네. 어, 그때 이렇게 갔었는데 아이, 굉장히 귀찮으시더라고요. 매달 자꾸 들어오나. 아, 공부하는데. 예. 네. 굉장히 가피를 많이 했지. 오래 예. 했지, 오래. 예. 도솔암이요? 예. 한 1년 두고 또 다시 꺼내서 보고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예. 이 큰 그림보다 두 배 정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 자꾸 완성도가 떨어진 것 같고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렇구나. 선생님께서 들어오는 입구에 이 그림을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애정이 좀 더 우리 저 전국 저 성공 미술관이라고 큰 일급 미술관이 있어요. 예. 거기서 전시를 6월 달에 그 1, 2층 2주 했어요. 근데 예. 그 큐레이터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신문도 내고 홍보 자료로 이 그림을 그 사람들이 아,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예, 이제 많이 홍보를 해요. 해갖고 이 앞에도 만들어져 있죠. 예. 예.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전부 다 미대 나오고 막 그런 애들이요. 예. 아주 아마 젊은 애들이. 예. 서로 보는 눈이 다르니까. 예. 아, 어느 사람 순수 미술 그 학과가 없어요. 선생님, 요 작품도 제가 눈에 들어요. 예. 거기는 그 저. 변산반도 그 직속폭포 가는데 예. 이게 그 선녀탕이라고 있어요. 예. 겨울이에요 이게. 여기가 막 그 조그마한 폭포지 예.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많이 예. 많이 쌓여 있을 때. 예. 요것 갑신년이면 설찬입니다. 예, 설찬이. 네, 요것도 제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예. 이것도 아주. 그래요. 바쁘셔가지고 50대가 50대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